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27일이고 현재 시간은 2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외국계 순매수도 코스피 좀 상위 종목에 넷마블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1시 3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넷마블이 상위 종목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아요. 지금 이 상단의 저항대 매물들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좀 갈가줘야 되는데, 자, 이 계속 제이 지지 구간을 저항 구간을 좀 이제 설정을 해드렸어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 일단은 돌파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과연 이번엔 좀 돌파를 해줄까?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것과 동시에, 아, 돌파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같이, 계속 이제, 팔지도 못하고, 약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뭔가 지금 묘한 매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번에 좀, 이때처럼 좀 뭔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가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두껍기 때문에, 과연 돌파를 할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나쁜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지받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동평균선들이 60일선 이렇게 슬 이렇게 좀 이렇게 원형으로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0일선이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랑 누르는 힘이랑 계속 줄당기기라고 좀 하면은, 이 기준이 여기면은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막 계속 이렇게 당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줄당기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위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결국엔 이 저항권과 이 지지 구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여기도 작용이 되면서 약간 줄당기기 힘싸우기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를 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매도로 집계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장마감 때 집계가 돼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는 확실하진 않고요. 일단은 뉴스 이 기사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일단 넷마블을 좀 상위,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장마감 했을 때도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매수세를 순환이 되면서 매수를 한채 마감을 하더라고요. 자, 뭐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좀 제발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상승하는, 적어도 15만 원까지는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우리 실적 전망은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업이익이 4천억까지. 그리고 2021년도죠. 자,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2월 중순까지는 발표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잠정 실적도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자, 이번에 세븐나이츠로 인해서, 보통 이제 이전에도 좀 생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계속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세븐나이츠가 출시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1분기, 2분기부터 성장을 하면서 4천억까지 좀 이제 기초 체력 자체가 좀 올라온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900억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기 순이익도 증가가 그만큼 좀 되겠죠. 자, 이 지배주주 순이익도 증가가 되는 부분들.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면은 투자한 부분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 연결 회사들의 그런 좀 이제 좀 반영되는 연결 매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EPS가 증가가 되죠. 지금 1,800원이었기 때문에 PL이 한때는 110배까지 올라갔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200원, 4,200원, 5,000원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돌파하는 슈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15만 원까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 좀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나쁘지 않은 게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게임 뭐 그런 것들은 섹터적인 흐름들을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뭐 드래곤 플레이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몇 종목들도 좀 있지만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넷마블이 지금 조금 약하거든요. 약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원래 좀 가벼운 종목들이 선발주로 먼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무게가 있는 종목들은 그 후발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치를 조금 낮추되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치를 낮추되 그래도 좀 섹터적인 움직임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 좀 있으니까 넷마블에도 이런 좀 온기가 좀 와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주식이라는 게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한몇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진짜 가늠하기가 어렵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뭐별 의미는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시장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매일 하고 있죠. 매일매일 자괴감이 듭니다. 시장 앞에서는 정말 난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루하루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중요한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시장의 참여자일 뿐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한 특성들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은 시간들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했어요.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항상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명심 그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올라가면은 13만 원 부근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12만 원 부근까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반영될지는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시장이 이 넷마블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그냥 따라가자 뭐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좀 움직임을 보니까 살짝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김현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한양ENG 현재가 19,800원, 1차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아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차 목표가 한양ENG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ENG 동아기업을 수익 실현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고 있죠.
자, 우리 VIP 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시면은 뭐 도움되는 말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 추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뭐100% 수익은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